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팀에 한인 법조인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특별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은 지난주 자신과 함께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할 특별검사팀 4명을 발표하면서 이 중 전 법무차관보 대리를 역임한 한인 진일이 씨를 임명했습니다. 진일이 검사는 한인 2세로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방검사와 법무부 차관보 대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률회사인 월머헤일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데 뮬러 특별검사도 이 회사에서 지난 3년간 일한 바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대회인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습니다. 반클라이번 재단과 심사위원단은 지난 토요일 텍사스에서 17일간 열린 제15회 반클라이번 콩쿠르의 최종 우승자로 선우예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5년 역사의 반클라이번 콩쿠르는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쇼팽과 차이콥스키, 퀸 엘리자베스에 견줄 만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승자는 상금 5만 달러와 함께 3년간 미 전역에서 공연을 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과 미주 지역 전통 무용 공연가들이 한국의 전통 무용을 알리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한국 예인의 명작 명무전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송미숙 제12호 진주건무 이수자 등 한국의 중견 예술인들과 미주 지역 공연가들이 함께 꾸미는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연작품 공모전 2017 아리 프로젝트의 네 번째 무대입니다. LA 다운타운 지역이 포함된 피크 유니온 지역 주민의회는 지난 8일 대의원 선거를 열고 새 회계연도 의장에 박상준 현 의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박상준 의장은 샌페드로 우정해종 보존위원회의 회장으로 활동해왔으며 2015년부터 주민의회 의장직을 맡아왔습니다. 피크 유니온은 올림픽과부터 10번 프리웨이, 110번 프리웨이와 놀만디 사이 구역으로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회는 이 지역 다양한 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